조선왕조실록, 이, 또 뭐야, 완산실록, 또 선원보감, 연려실기술. 거기에 그토록 보탠다면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. 그거 외에는 다른 책 일체 참고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. 한 2년, 한 2, 3개월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2009년에 이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거든요. 6월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그게 됐는데 한 9월이나 10월부터 제가 이제 이거는 조선왕릉이 그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해가지고서 금방 생각해서 이게 쓸수 있는 책은 못 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전부터 제가 이쪽 분야에 그냥 그 고대사 우리나라 저 역사 이쪽에 그야말로 이 저기 관심 취미 이상의 아주 제가 그냥 집착을 가지고 있었죠. 왕비. 예.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대원군. 또 이제 그 영춘왕과 이국까지. 그러니까 조선왕 타조 이성계 타조 고황제가 조선을 창업한 이래 그냥 아주 이그 황세선 이군은 얼마나 불행한 일생을 살았습니까? 근데 그분의 생애까지 제가 이제 전부 했죠. 그러니까 27대 왕 하고 이제 추존왕이 있죠. 추존왕이 이제 그 원종대왕하고 또 이제 대원군이 있죠. 이제 전계대원군 철종의 아버지. 또 이제 그 고종의 생부되는 아버지 되는 흥선대원군. 또 이제 그 고종을 얘기하면서는 흥선대원군의 그 생부되는 남현군묘를 저기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남현군묘를 충남 예산 덕산에다 쓰면서 고종과 순종이 두 황제가 탄생을 했고 조선왕릉을 얘기하면서 이 왕릉 풍수가 거론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이 아주 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서 굳으시는 거고 똑같은데 왕저 임금의 그 저기 능이 있는 곳이 능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은 세자묘는 원이고 그다음 저 왕족들도 다 묘입니다. 근데 능상에 지금 그야말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이는 못 올라가거든요. 근데 혹시라도 이제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은 능 뒤를 가봐야 됩니다. 태조 권은능이라든지 세종당 영릉에 가보시면은 풍수와 무관할 만큼 놀라십니다. 이야,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.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그 능을 어떻게 이 좌우고 우가 쌓는가. 이 우측을 좌측이 쌓아야 좋습니다. 좌청룡은 아들이고 관직이고 벼슬이야. 우백호는 딸이고 재물이고 외손이야. 좌청룡이 우백호를 딱 쌓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앞에 보고 이제 안산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거는 책상 안자 있죠. 그 편안한 안자 밑에다가 나무 먹은 거. 그게 있어야 이 기운이 세질 않습니다. 그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신사 북현무 거북이 좌청룡 청룡 우백호 흰호랑이 남주작은 저기 공작새예요. 그거 다 짜있나 보시고 그러고서 가면은 반드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왕릉이 그리고 문무인석 중요한 거는 무인석은 임금능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. 문인석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. 근데 무인석을 일반 묘에 세우면은 그거는 욕 못지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풍수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, 야, 이 그냥 이렇게 보면 뭐큰 무덤에 불과한데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서 요 책과 함께 따라가시면은, 야,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서 이 왕릉이라는 벌써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면 이거는 대한민국 게 아닙니다.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이에요. 지금이야 뭐. 그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거뭐 어쩔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왕릉에 가보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야참좀꼭 이래야만 되는가 그런데 그거 어쩔 수는 없죠. 그런데 그런 게좀 탄식으로 다가옵니다.